혹시 모르고. 아, 뭐야? 원래지요. 자, 보세요. 공간 보세요. 어? 공간이 넓어요. 아, 넓다. 낮은 것 같은데. 어, 설 수 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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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 수 있어? 아니, 나래는 웬가르면 가능이야. 박용진이 써야 돼, 박용진이 써야 돼. 이러면 써. 이러면 쓴다고. 자, 박용진. 자, 박용진이 써야 돼. 저도 설 수 있어요. 목진 성공. 설 수 있어요. 설 수 있어요. 성공. 자, 이제 오해 안 하시죠? 예. 저 6척 장신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, 이거는 충분하고 이거 9척 장신이 와도 충분히 예. 들어가요. 그리고 이 복층 공간을 올라오니까 네. 1층에 있던 공간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. 이 공간 엄청 넓죠? 예. 뒤쪽에도 아니, 뒤쪽에 튀는 공간이 있습니다. 아! 와, 그럼 수납은 진짜 뭐 너무 좋죠. 다 짜면 되구나. 사실 또 우리 의뢰인이 지금 MD를 하고 계시니까 서재 공간, 오피스 공간이 있어도 굉장히 네.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? 어? 잠깐만요! 뭐? 어? 어? 나갈 수 있어! 나갈 수 있어! 야외 있어, 있어! 뭐야 이거? 단성 마음껏 지르십시오. 아, 잠깐만! 지금 저 하늘 위에 저것은 복팀과 덕팀을 크로스하는 박영진 코디님을 위한 그룹인가요? 어? 그거 뭐야? 에어쇼가 있었어요. 이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. 예. 아... X라는 거 아니에요? X. 예. X가 아니라 크로스입니다. 크로스. 들어가시죠. 뭐야? 마음껏 지르세요. 탄성 질러주세요. 와, 자연시지요. 여기까지. 와, 너무 좋다. 구름을 볼 수 있고 혼자 힐링할 수 있는 공간. 와, 대박이다. 우와, 와, 여기 뷰 진짜 좋다. 여기 나오니까 또 다르죠? 이 집이 체감만 좋은 게 아니네요. 그리고 높이가 정말 좋아서 여기서 즐기는 야, 이 성복천. 그냥 여기는 진짜 캔맥주죠. 와, 너무, 야, 좋다. 너무 좋다. 우리 의뢰인이 사실 이제 첫 독립을 네. 하는 거잖아. 그러면 그런 로망들이 있어요. 있어요. 이런 게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자취찜이거든요.